할랄라바!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! 여름을 맞이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투팩 티셔츠. 여러 브랜드에서, 생각지도 못한 브랜드에서도 투팩 패키지 여름 티셔츠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블랙 한 장, 화이트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투팩 패키지 티셔츠를 준비해봤고요. 사이즈는 동일하게 엑스라지 준비했고요. 원단과 촉감, 입었을 때 느낌, 핏감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주먹!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 쿠어 패키지 중에 제일 공들인 것 같아. 박스 패키지가 나왔고 이베필드 두 장 이렇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포리백에 딱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페플은 이렇게 따로 패키징이 따로 돼 있네요. 요거는 뭐 옛날에도 한번 했었지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. 순위를 매길 거는 아니에요. 순위를 매길 건 아니지만 적나라하게,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만들었고요. 이거 뉴발 제일 걱정되는 거기는 해, 사이즈가. 왜냐면 엑스라지 사이즈는 뉴발란스가 크지 않더라고.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또 에그화이트 이렇게 투팩 왼쪽부터 차례대로 입고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어 제품입니다. 굉장히 아들아들하고 얇아요. 그래서 비침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코튼 65%, 폴리 35%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근데 수피모 원단이라서 굉장히 좀 시원하고요. 땀 같은 거 잘, 속건 같은 거 잘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핏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딱 그 기성복 사이즈고요. 목 요거는 세탁을 했을 때 그렇게 변형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하나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의 느낌은 이거 하나로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원단 자체가 너무 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핏감도 조금 더 루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레이어드 했을 때 기장감은 딱 적당합니다. 이렇게 이너로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냥 단독으로 만약에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고 그냥 슬랙스 같은 거 딱 입고 더비슈즈 같은 거. 원단이라 이런 건 느낌은 굉장히 입었을 때 살에 닿는 감촉은 되게 좋습니다. 팔 기장은 좋아요. 근데 팔통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. 아모리랑 이런 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여름 옷은 땀도 많이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공간이 느껴지는 게 더 좋은데 요거는 여유 공간이 좀 느껴진다기보다는 달라붙는 감촉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느낌? 자, 두 번째 그냥 기본 라인의 티셔츠지만 이런 패치 플레이 같은 거 쿠어보다는 두께감이 조금 있지만 비슷해요.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얇고 시원하고요. 기장도 그렇고 통도 그렇고 팔 기장, 팔 통도 다 조금씩 넓습니다. 일반 엑스라지보다 조금 크고 조금 긴 느낌. 가격은 진짜 싸네. 그리고 블랙 화이트도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죠? 냉감 효과가 있다고 딱 그 느낌이야. 아까 거보단 조금 덜한데 시원한 느낌. 헤비웨이트 원단의 반팔보다는 훨씬 시원합니다. 비침은 아까 거랑 좀 조금 비슷한데 덜 비칠 것 같고 그리고 자켓 레이어드 했을 때 느낌이 아까 쿠어보다는 조금 더 길 것 같아요. 조금 더 길죠? 조금. 근데 이 정도 레이어드도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좀 깔끔하게 레이어드가 된다고 볼 수 있죠. 그 어서 주소 들었는데 브랜드들이 투팩 티셔츠를 마진이 없어서 그렇게 효자 상품이 아니래요. 우리는 이걸 사야 됩니다. 우리는 경영하시는 분들의 고민까지 들어줄 여력이 없어요. 우리한테 좋은 게 짱입니다. 들어와! 자, 세 번째! 요게 가장 괜찮습니다. 개인 취향으로 핏감이나 요런 기장감이나 요런 게 제일. 그러니까 원단은 모르겠는데 원단은 비슷한데 쿠어 게 제일 부드러웠고요. 그 다음 게 이베필드가 두 번째로 부드럽고 이게 세 번째로 부드럽습니다. 입는 순서대로 부드럽네요. 근데 이게 원단은 가장 저렴한 원단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내 느낌엔. 그런 다음에 요 목도 단단한 느낌은 아니에요.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핏감은 제일 좋다. 핏감과 기장감 이런 입었을 때 느낌은 가장 좋다. 코튼이 70%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면스럽기는 해요.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그 뭐랄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런티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. 기성복 엑스라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온 느낌이고요. 기장도 마찬가지고 두께는 얇습니다. 조금 더 길죠. 조금 아까보다 이 정도도 뭐 입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. 일부러 더 길게도 입을 수 있으니까 1번이 제일 많이 비치고 2, 3번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런 코튼 원단은 완전히 무거운 헤비웨이트를 쓰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의 비침은 있다. 페플은 뭐 저희가 또 달았었고 주유제 시스템이 엄청 유명해졌다고. 근데 이거는 투팩이 아닙니다. 실은 원 플러스 원이고요. 컬러 조합, 사이즈 조합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. 원 플러스 원.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미쳤어요. 이거 지금 엑스라지인데요. 2X, 3X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이거는 지금 제가 여지껏 입었던 세 가지보다는 요게 제일
도톰합니다. 이거는 비침도 없고 이거만 따로 입어도 될 것 같고요. 뭐 팔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 좀 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면 조금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딱 그 마지노선인 것 같고 헤비에이까지는 아닌데 부드러우면서도 좀 두꺼운 느낌?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는 이것까지 포함해 네 가지 중에 이게 제일 좋긴 합니다. 부드러우면서도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고 목도 별로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고요. 트리플 A는 원단이 좀 까슬해요. 근데 이건 부드러워요.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었을 때 느낌이 좋아요. 이것도 이 전에 입었던 거랑 비슷하죠? 그 느낌이 딱 듭니다. 그 정도? 좋은데? 와, 가격이 너무 좋네. 주유재 씨가 왜 극찬을 했는지 알겠네요. 여러분들도 페플이라는 브랜드 조금 눈여겨보시고 그죠? 뭐 나 빼고 다 입고 있는 거잖아 거의. 뒷붙여서 죄송합니다. 어쨌든 저희도 조언을 했는데 파급력이 뭐 주제 씨만큼은 안 돼가지고. 자, 다섯 번째입니다. 뉴발란스. 원래 뉴발 티셔츠가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작았거든요. 근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사이즈 좋고요. 2X라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냉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. 뭐 땀도 잘 마르는 거 뭐 이것저것 다 미네랄 원사가 뭐 들어갔다 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. 그냥 힌트지만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간 원단을 쓴 거. 그러니까 페플 빼고는 다 기능. 맞아요. 냉감 느낌이 나는 원단을 다 썼고 시원해요. 이것도 입자마자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근데 이것도 비침이 조금 있긴 있지만 블랙 같은 거는 2X라지 해가지고 그냥 입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요런 로고도 그렇고 뒤에 있는 로고도 그렇고 뉴발란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. 팔 기장은 그냥 딱 다른 것보다는 좀 짧아요. 짧은데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딱 요것도 요거보다 더 짧아지면은 애매할 것 같은 느낌. 그냥 일반 X라지 사이즈보다 진짜 조금 크거나 비슷한 느낌. 그러니까 쿠어보다 조금 커요. 기장도 딱 요 쿠어 느낌. 좋은데요? 그냥 딱 X라지 사이즈. 그럼 형 이 정도 비치면 그냥 감안하고. 그쵸. 제가 마이크를 안 쳤으면은 뭐 이게 젖꼭지가 비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. 자, 마지막인가요? 에이크 화이트. 그냥 기본이에요. 기본 티고요. 이건 코튼 100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느낌의 코튼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면티. 이거 시원한데? 이거 좀 두꺼운데?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내가 알던, 내가 집에서 입던 면티인데? 라는 정도의 이질감 없는 면티고요. 에이크 화이트 요 로고 하나가 주는 또 이쁨이 있죠. 저는 에이크 화이트 티셔츠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변형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요 티 하나만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얘랑 이베필드. 원단 같은 거랑 이 기장 이런 건 좋았지만 마지막에 다 여쭤볼게요. 아 그래요? 그렇구나. 팔 기장 좋고요. 괜찮고요. 딱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 요거보다 더 짧아지면 느끼한 느낌? 요것도 그냥 세탁했을 때 변형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비침은 요 전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뉴발란스랑 비슷한 느낌? 자켓 입었을 때 레이어드 기장감? 이 정도. 다 비슷하죠? 에이크 화이트는 또 후디랑 스웨트 많이 나오잖아요? 그걸 무조건 계산하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딱. 통이 너무 네. 커져버리면 입었을 때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잖아요. 네. 다 그게 없네요. 얘네는 딱 진짜 이너로 입기 딱 좋게 만든 투팩인 것 같습니다. 다. 형님이 만약에 이너로 입으신다. 레이어드에서 선택하실 브랜드는 어떤 거예요? 뉴발란스. 입었을 때의 그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.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어는 약간 완전 속옷 같은 느낌이었고 조금은 약간 유틸리티한 느낌? 단품으로 하나만 입으신? 지금 하나만 입으라면 에이크 화이트 제일 이쁜 거 내 성향에는 이게 이 느낌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그 핏이나 이런 거? 네, 이베필드 좋은데 좀 너무 귀엽지 않나? 형님이 친구분한테 선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패키지 모양까지 생각하셨어요? 선물용으로는 쿠어가 가장 좋지 않았나? 일단 박스 패키지가 너무 예뻤고 이 손잡이 있는 게 이베필드였나요?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둘 중에 하나? 너무 포장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? 입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. 그만큼 다 나쁘지 않아. 티들이 다 괜찮아. 모자랄 게 없는 이 중에서 뽑으라고 그러니까 뽑는 거지 이 중에 뭐가 있어도 다 괜찮을 것 같은 느낌? 그럼 이제 그러면은 오늘 티셔츠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전체 종합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 검정색으로 네. 하나 입고 네.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알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의 1등 에이크 화이트입니다. 뭐 무드에 따라서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만약에 뭐 스웨트나 밑에 스트링 있는 팬츠를 입었으면은 뉴발란스가 1등을 하지 않았나? 에베필드도 고민을 했는데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? 나 왜 이래? 오늘 뭐 어쨌든 투팩 패키지 원 플러스 원도 있었지만 투팩 패키지의 티셔츠를
리뷰를 해봤는데요. 좋아졌네요. 옛날에 우리 때보다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. 막 옛날에는 진짜 이걸 왜 살 정도의 원단이었거든요. 지금 만든 이 원단 되게 좋은 원단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기능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옛날에 비해서 만듦새도 되게 좋아졌고요. 이상 기방사 김기방이었고요. 올 여름도 예쁜 옷들 많이 입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! 발로 발로 발!